준비해드리겠습니다. 두 손을 주산에 가볍게 올려놓자요.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으로 주산알을 하나씩 올려보자요. 두 번째 손가락으로 주산알을 내리겠습니다. 왼손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주산알을 하나씩 올려보세요. 반대로 내려보세요. 왼손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위에 혼자 있는 주산알을 우리 아이는 눈물나게 장난이 심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유치원에서 주산을 배운 다음부터 그 걱정이 싹 없어졌습니다. 숫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유치원에서 동무들 가갈 때도 숫자, 집에 와서도 주산 공부를 하느라고 전에는 뛰어노는 데만 유념이 없던 아이가 잠자리 도서까지도 주산 없이 석샘으로 척척 답을 내는 것을 보고 온 집안이 깜짝 놀랐습니다.